반고 약간 조금 변형,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변형한 건 아닌데, 그 스크립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틀린 문제 한번 나랑 잡아봅시다. 몇번 틀렸어요? 5번. 5번만 잡으면 돼? 5번? 오케이. 나머지 내용은 괜찮다 이거지. 자, 5번에 지금, 내용일치 문제 기념품 가게 수브니어라고 하는 단어 언급됐었던 것 같고, 마티스라는 사람 언급돼가지고 55달러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나랑 같이 스크립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알겠지? 아, 반고, 반고. 자, 보면서 한번 같이 가도록 합시다. 여기 오른쪽 스크립트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5번. Hi, welcome to the gift shop of the Central Art Museum. Giftshop이라고 하는 것도 기념품 가게니까, 수브니어랑 똑같은 거니까. Can I help you? Hi, how much is this book of Matisse's paintings? 마티스 화보지 55달러? It's $55. Okay, I'll take it. And how much is this Irving Penn poster? And how much is this Irving Penn poster? 다른 거야. 이 양반 거랑 이 양반 거랑 다른 거라 가지고 저건 얼마예요? If you want it framed, it's $65.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액자 있는 걸로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65달러, 액자 없는 걸로 구매하고 싶으면은 35달러.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30달러 되는 거 이해되죠? 계속 갑니다. But unframed, it's $35. I'll get it without the frame. 아, 일단 마티스 거를 산다고 했으니까 55달러에다가 35달러 더해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현재 지금 90달러입니다. 계속 갈게요. All right.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Yeah, I really like these postcards. 엽서, 포스트카드. 한번 더. Yeah, I really like these postcards. My daughter would love them. 내 딸내미가 좋아할 것 같은데. It's hard to decide which ones to get, though. 그러니까 고민되는 두 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았지? Well, these sets sell well. This Van Gogh postcard set is $20. 반고 엽서 세트는 20달러인데, 그두개 중에서 다른 거 하나는 특정한 이름이 없긴 하지만 다른 거겠지? 그래서 And this postcard set of our art museum's most popular works is $10.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반고흐 건 20달러인데 우리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포스트카드 셋은 10달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정체불명의 다른 엽서가 10달러가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5번에 틀린 문제로 4번을 잡아줘야 된다. 반고흐 세트가 가장 잘 팔리는 건 아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잡아주고 얘가 그래서 결국 반고흐 세트를 산다고 하니까 아까 90달러에서 20달러 더해지니까 이제 110달러가 되는 거잖아. I'll take a Van Gogh set. Can I use this coupon I downloaded from your website?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쿠폰 쓸수 있을까요? Can I use this coupon I downloaded from your website? Yeah. So you'll get 10% off the total price. 그럼 110달러에서 10일 빼니까 그래서 정답 99달러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 나왔을 때 마티스 화보 55달러라는 거 보면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자 있는 포스터와 액자 없는 포스터로 나눠져가지고 65, 35 나눠지는 거꼭 기억해두고,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래, 반고흐는 가장 인기 있는 거 아니라, 반고흐랑 다른 거 고민하는데, 그 다른 거가 가장 인기 있어서 10달러, 20달러 나눠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케이. 나머지는 다시 한번 내용 들을 만한 건 없었고, 6번. 6번 한번 들어볼래? 6번? 6번도 혹시 스크립트 내용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6번. 앞에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해보자. 6번. Have you always wanted 6번이 원래는 그 오른쪽에 몇 번이라 돼 있지? 20강 다시 8번이라 돼 있어. 자, 갑시다. Have you always wanted to show off your cooking skills? 아, 쇼업이라고 하는 거는 뽐내다란 뜻이니까 혹시 요리 기술을 뽐내고 싶으신가요? Think of a delicious dessert that is free of milk, butter, and eggs, and enter the 2021 vegan dessert contest. 요건 무슨 얘길까? Free of라고 하는 거는. 아,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게 들어있지 않은 좀 맛있는 디저트. 저런 거 없이 만들 수 있는 디저트?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프리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단 얘기니까 뭐. 슈가 프리, 카페인 프리인 거 들어봤잖아요, 그치? 그런 거 없이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 컨테스트에 참가하세요. 디저트 컨테스트. 그래서 6번에 답 찾는 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치?
Send us your recipe and a photo of your dish by April 21st. 지원하는 방법은 레시피를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음식 사진을 4월 21일 전까지 보내는 거지. After all entries have been uploaded.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 요거는. 알겠지? 내용일치 나오면 그렇게 이해해 주도록 하고. Visitors to our website can vote for their favorites. 아, 그래서 네티즌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구나. Last year, chefs assessed the entries, but this year is different. 요 얘기 그냥 그대로 또 하는 것 같은데, 웹사이트에 오는 우리의 방문객들, 네티즌들이 투표를 하는 거다 보니 작년에는 셰프가 평가했던 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고. The winner will be chosen based only on the total number of votes each entry receives. 아, 결국 득표자 숫자로, 득표자 전체 숫자에 기반해서 결국 선정이 된다. The winner will receive $1,000 and will be announced on May 5th. 결국 수상자는 5월 5일에 결정나고. Be creative and show us your best desserts for vegans.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냥 전체 얘기 다시 한번 그냥 쭉 들어볼게. 안 끊고. Have you always wanted to show off your cooking skills? Think of a delicious dessert that is free of milk, butter, and eggs. And enter the 2021 Vegan Dessert Contest. Send us your recipe and a photo of your dish by April 21st. After all entries have been up... 출품작이라는 거 알지? 이거 입장하는 사람, 출품작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참가 인원, 참가 명단 이런 게 엔트리지. Included. Visitors to our website can vote for their favorites. Last year, chefs assessed the entries... But this year is different. The winner will be chosen based only on the total number of votes each entry receives. The winner will receive $1,000 and will be announced on May 5th. Be creative and show us your best desserts for vegans. 이렇게 끝나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혹시 모를까봐 말을 해주겠지만 비건이라고 하는 거는 베지터블을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듣기가 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는데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오늘 모의고사 나가도록 할게. 알겠지? 모의고사 나가도록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지금 월요일 금요일 수업이니까 얼마나 남았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남았고 월요일 날에는 추석이잖아, 그치? 그래서 월요일 날 수업이 없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이 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네가 시험 시작하는 게 추석 지나고 난 주 목요일 날 시험이 시작하고, 그치? 그런 다음에 쭉 시험을 보다가 최종적으로 화요일 날에 너네가 영어 시험을 보는 이날 전날에 월요일 날에 파이널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수업은 지금 이제 네 번 수업이 남았는데 일단 오늘 수업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계속 복습할 거야. 알았어? 다시 교재 내용 꺼내 가지고 교재 내용 이제 새로 프린트 나눠 줄 건데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좀 뭔가 좀 변형되면 어떻게 변형될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리딩 파워 다시 복습 나갈 거고 금요일 날에는 리딩 파워 아마 복습 다는 못 나가겠으니까 리딩 파워 남은 부분과 교과서 그다음에 남은 부분과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단어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금요일 되면은 단어 시험을 조금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은 이번 오늘 우리가 월요일 수업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 때 지금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모의고사 단어랑 모의고사 단어랑 근데 모의고사 단어는 프린트 따로 안 내줬었지 그지? 내가 따로 프린트를 해야겠네 그러면 모의고사 단어랑 그 다음에 그 전에 나갔던 리딩파워 단어 내가 기억하는 19, 20, 21, 22 맞나? 16, 17, 18 그 다음에 챕터 리뷰잖아 그치? 그래서 한 두 개씩 이렇게 나갈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좀 이제 숫자를 좀 범위를 늘려가지고 단어를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모의고사 나가도록 할게. 알겠죠? 6번에서요. 채식주의자 나온 건 알겠는데 엄격한 논리 나왔어요. 엄격한이 나왔었어 어디? 여기 그 질문에 엄격한 채식... 선택지에 네.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후식 만들기 대해 내가 봤을 땐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free of milk, butter and eggs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엄격한
그래서 뭔가 좀 조금의 뭐 육류에 관련된 게, 유제품 같은 것도 이제 육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 채식주의자 후식 경연대회다. 그래서 선택지 이렇게 나와 있고 교재도 아마 보면은 주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 오케이. 이따 올게요. 시험 봐도 돼. 앞에 있는 시험지 가지고. 알았지?